정보 습득의 방법. 지니어시스. 천재들은, 자, wait for라면 기다리잖아? 기다리다잖아? 그리고 어라운드가 있으면 빈둥빈둥 기다리다야. 그리고 5형식이야. 천재들은 빈둥빈둥 기다리지 않는다. 정보가 뚝 떨어지기를. 여러분의 무릎 위에. 난 가만히 있는데 정보가 알아서 찾아와. 이렇게 하지 않는다. 자, 그들은 또한 또 5형식이야. 의존하지 않는다. 한 출처가 말해주는 것을. 그들에게 모든 것을. 하나의 출처. 어떤 정보를 봤는데 그거 보고 그 하나의 정보잖아. 근데 모든 것을 말해준다?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다. 의존하지 않는다. 자, 예를 들어 천재들은 그냥 듣지 않을 거야. 새로운 스테이션. 한 새로운 스테이션에서 듣지 않을 거다. 그리고 방송국 말하는 거야. 한 새로운 방송국 한 뉴스 같은 거 있지? 뉴스 방송국 말하는 거지. 아, 뭐야 이게 새로운 아니야? 뉴스 방송국. 하나의 뉴스 방송국에서만 듣지 않을 거다. 그리고 기다리지 않을 거다. 여기 낫이 또 있는 거야. 기다리지 않을 거다. 그 정보가 오는 것을, 그 천재들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거다. 뭐를 통해? 그 한 채널을 통해서.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한다? 한 뉴스 뭐야 MBC만 보고 모든 것을 한다?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야. 천재들은. 자, 천재는 추구할 거다. 종류를, 방법의 종류인데 지식을 찾는 방법의 모든 종류를 추구할 거다.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접해서 지식을 쌓을 거다 라는 내용이지 뭐. 자, 그들은 물어볼 거야. 질문을. 그리고 연구를 할 거야. 답을 찾기 위해서. 그리고 그들이 찾았을 때, 직접적인 대답을 찾았을 때, 질문에 대한 답, 전문가에 의해 주어진, 전문가에서 직접적으로 답을 얻었네. 그랬을 때 그들은 반드시 믿지 않을 거야. 전문가가 알려줬는데도 반드시 믿진 않는데. 그 대답을. 뭐 없이? 더 이상의 증거 없이. 추가적인 증거 없이. 증거 없이 전문가가 한 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. 자, 그들은 추구할 거야.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. C에 대한 if가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.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이해한 건지 아닌지.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삽입이야.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야. 이거 선생님이 삽입할 때 주어가 뭐뭐 하기에 라고 생각 하라고 많이 했었어.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이해한 것을 진짜로 이해한 건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정보를 더 찾을 거다. 그리고 지식은 요건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관계 목적격 관계되면 여러분이 찾고 답을 찾기 위해 막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배운 그런 지식은 가장 유용하고 유익하다. 그리고 만약에 그 지식이 온다면 여러분한테 네가 찾는 게 아니라 너한테 와 온다면 이거지. 팜플렛을 책자를 통해 또는 언론사를 통해. 그리고 너가 지식을 찾는 건이 아니라 찾는 그 지식이 너를 찾아온다면 이거지. 이런 뜻이지. 그러면 난 가만히 있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?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. 그러면 여러분은 feel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. 뭐뭐 할것 같다.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. 수동적으로. 그리고 make use of는 이용하다야. 많이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. 그것을. 또한 물론 네가 찾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을 찾는 그 정보, 수동적인 정보 말하는 거잖아. 요런 거. 수동적인 그런 수동적인 정보는 편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.